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군 소식기 컨텐츠입니다. 제가 군소를 삶아도 먹어보고 카레에 넣어서도 먹어보고 별의별 짓을 먹어봤는데 이렇게는 안 먹어봤더라고요. 어떻게 먹냐, 군소를 말려서 군소포를 먹어보자. 댓글들을 보다가요, 이 댓글이 확 눈에 띄더라고요. 헌터팡님, 제발 군소를 한번 말려서 군소포로 먹어주세요. 다음엔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군소를 두 마리 잡아가지고 말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그냥 해루질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아주 커다란 군소를 깨서. 뭐야? 라떼다. 라떼스 여러분.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그릇인데. 너 뭐해 이상한 새끼야. 이제 카메라 깨졌다 리발. 여러분, 오늘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저기 보시면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군소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더 미쳤습니다. 석축으로 왔어요. 파도가 너무 심해서. 여기 석축에는 물이 이렇게 돌을 덮치지 않는데. 그래서 장화 신어주롱을 했기더라. 잠깐만. 야, 나 넌 왜 또 리랄이야. 야, 이거 무슨 약간 내가 슈퍼마리오 된 느낌인데. 이거 봐, 이거 중간에 막 불구덩이 있고. 이거 뭐 슈퍼마리오야 저 지금. 이거 오늘 군소 못 잡겠다. 군소야, 이거 미친 짓이었구나 오늘. 자, 저 근데 군소 아니야? 해조류? 군소를 잡아야 이걸 또 해풍에 말려가지고 군소포를 라삭라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불구덩이. 야, 물 튀지 마. 잠깐만, 일단 이 물 폐기돼. 빨리 도망가지. 오케이. 일단 불구덩이 하나 피했어. 곧 쿠퍼예요. 곧 쿠퍼. 아니, 그니까 쿠퍼 뭔지 알죠? 쿠퍼 그 슈퍼마리오 왕. 액체 말. 오늘은 군소를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더 있다가는 내가 군소가 돼. 여기다 또 댓글에 시간 걸고, 형 이미 군소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곰팡이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재롱둥이 사람들. 여러분, 내일 올게요. 자, 여러분, 오늘 파도 너무 심해가지고요, 오늘은 군소를 잡으러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바로 항구 내항이고요. 이쪽에는 파도가 많이 안 쳐요. 이 선착장 벽면을 대형 뜰채로 한번 쓸어보면은 군소가 가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발 잡혀라 이랬기더라. 자,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다 노가다기 때문에 뜰채가 굉장히 무겁네. 다음에 좋은 거 사야지. 라떼다, 뜰채 걸렸다. 네. 오늘 느낌 안 좋은데요, 여러분? 야, 없다. 큰일이네, 이거. 자, 이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튀어나온 게 군소일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뒤져볼게요. 이거 뭐니? 잠깐만. 아, 굴껍데기잖아요. 이야, 여기 밑에 물고기 론 남았네. 보이세요?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얘네 눈씨 론나 빨라. 이거 봐. 벌써 어디 가잖아. 한 마리만. 그래,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뜰채가 무겁고 표면 장력 때문에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저 이과생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한번 가면 어떨까? 쟤 조금만 해야 돼.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야, 이래기들아. 하객진이 뭔지 보여줄게.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까지 왔어요. 도망간다. 자, 이러고 존버해 볼게요. 물고기 다 없어졌네. 이거 나 혼자 존버하는 거네,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거치해 두고 제가 이쪽에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저 골목에 론나 맞춰. 구석에 뜰채로 들어가나? 뜰채로 들어갔다. 몇 마리?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야, 얘 뭐야? 송어 새끼 같은데. 와, 론나 귀엽다. 얘 수조로 가져가야겠다. 일단 저희 수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수조에 한번 넣어볼게요. 너 나한테 키워지러 가자. 아니, 잠깐만, 군소 잡으러 와서 지금 생선만 잡고 있네. 이런 리브라. 자, 여러분, 지금 물맛땜을 마치고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 록 같은 얼굴 보이네. 야야야. 아, 이 돌 개새끼 승질내지 마. 너 저 뒤에서 염탐하지 마라. 눈 까라. 바로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겠다. 자, 생선 한 마리가 투하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추베럽 송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여러분, 위쪽을 점프서 못하게 이렇게 랩으로 다 씌워버렸습니다. 자, 그래, 송어래끼야, 너 이름이 뭐냐면 너는 송팡이다 이래끼야. 바로 지었다. 야, 불물맞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송어가 이제 슬슬 뒤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 아니네, 언제든지 점프 살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네.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다시 지금 군소 잡으러 가볼게요. 리발, 안녕. 오늘도 파도가 로운하게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군소가 없을 겁니다. 날씨 때문에 콘텐츠를 군소 잡으려고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개군소 한 마리, 참군소 한 마리거든요. 근데 지금 도대체가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거 군소 같은데 붙어있는 거. 리발 해초였구나. 해초네. 아차가. 다른 지형으로 가볼게요. 원래 군소를 잡는 장소로 왔는데 이것 또한 처참합니다. 꽃이 여기 있어. 잡아올게. 자, 이런 날에는요, 군소가 이런 돌 밑에 존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로와, 군소야. 군소야, 어디니? 미친 파도 새끼. 저 검은색 뭐야? 군소 같았는데? 아이고, 성 개새끼야. 한 마리는 운 좋게 잡을 수 있다 쳐요. 또 한 마리 어떻게 잡아? 아, 이럴 때 곰팡이랑 곰팡팡이랑 살아있었어도 걔네들 잡아서 하는 뭔 개소리.
군소다. 아, 리발 스펀지밥 해초잖아. 아씨 롯나 기뻤네. 자 여러분 집에 가려다가 돌아와 들쳤는데 군소 한 마리 나왔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작죠. 얘는 안 되겠다. 자 그럼 돌 밑에 지금 군소들이 숨어있고 너 미안해. 돌 밑에 넣어줄걸. 둥실둥실 꺼져. 자 그럼 이쪽에 한번 디벼볼게요. 저거보다 조금만 더 큰 녀석 나오면 해볼만한데. 오 나왔다 정군소.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와 오케이 너 키 야 보랏빛 작자뿐만 이랄게요. 어차피 너 뒤져. 자 여러분 참군소 한 마리 키. 너 친구 데려올게 기다려. 개군소 한 마리만 잡자. 이런 돌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야 이 돌은 백방인데 이거는 무슨 솔직히 크기 보세요. 이건 리발 고인돌이야. 물이 확확 들어와요. 진짜 이거는 다리에 힘 좀만 풀면 바로 쓸려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대성통고? 저는 그 와중에 해삼이 또 잡혔어요. 그 와중에. 야 어떻게 군소보다 해삼이 나오냐. 버리자 리발. 둥실둥실 꺼져. 또 한 마리 발견했는데 얘도 너무 작아.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개 야만인. 근데 오늘 야만인 한번 대볼까? 야 창고수 한 마리 더 나와줬습니다. 창고수 한 마리 더. 자 일단 개군소 못하면은 얘라도 또 해서 군소포 두 마리 먹어볼게요. 자 야 너무 보랏빛 뿜지 마라. 여러분 지금 꽤 오랜 시간 했는데 결국 이 참군소 두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자 일단 이래끼들 가져가서 바로 군소포로 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개 라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촨촨촨촨촨촨. 자 여러분 군소 두 마리 우여곡절까지 잡았습니다. 사실 이 군소는 널려 있는데요 지금 3일 만에 잡았죠. 개군소포를 하나는 하고 싶었는데 잡지를 못해서 참군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군소는 원래 먹는 거 아니에요? 긴말 필요 있나요? 바로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펀치 먹으러 가자 레끼들아. 자 여러분 이제 군소 손질은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그냥 배를 잽니다. 그리고 배를 과감하게 열어. 자 그럼 내장이 나와요. 다 갖다 버리세요. 내가 터뜨렸다 미안. 해초 방금 먹었구나 레끼야. 자 그리고 이 노란 것들 있죠? 다 잡아떼버려. 자 그리고 여기 얼굴 있죠? 얼굴은 잘라줄게요. 라사. 자 이렇게 하면 벌써 한 마리 손질 끝. 저 멀리 꺼져. 다시 돌아왔다. 부메랑이야. 자, 한 마리 더 바로 갈게요. 배째. 자 얘도 먹을 통을 라삭 사무라이. 자 그럼 이렇게 두 마리가 아주 옹기종기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래끼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점액질을 바로 펀치 먹어야 돼요. 밀가루 먼저 좀 뿌려주고 이래끼들 여기다 던져. 롯나 비벼. 롯나 점액질을 밀가루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자 이 정도로 가져간 것 같으면 다시 던져. 또 묻혀 쫙쫙쫙. 자 이렇게 쭉쭉 벗겨지죠. 자 이렇게 되면요 물 틀고 다시 던져. 비벼 물 다시 꺼. 자 그리고 이래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바로 말리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말리면 안 됩니다. 해풍으로 말려야 됩니다. 자 해풍이 뭐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채 50m가 안 되는 거리가 바로 바다입니다. 저희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요 다음날 유리창에 소금기가 쫙 껴요. 그 말은 뭐냐 집에 그냥 해풍이 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집 빨래지게에 촥 해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만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쫘라라. 자 이게 바로 뭐냐 과일 건조기입니다. 보통 12시간 이상 과일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과일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저한테는요 군소 건조기야. 자 그래서 해풍에 말리고 그 다음에 이 과일 건조기에 다시 말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바삭해지겠죠. 설마 이래도 안 바삭해지면 저 군소 그냥 바로 때려 지길 거야. 이미 지겼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군소 레이끼들을 걸어볼게요. 걸리러 가자. 자 여러분 오늘 바람이 9m 퍼세크래요. 자 이래끼 여기 바로 걸어볼게요. 오케이 한 마리. 오야 점액 떨어뜨리지 마. 자 이제 군팡이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걸었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군팡팡이고요. 얘가 군팡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야생 군소들이에요. 이래끼들 이제 덜렁덜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군소를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24시간 해풍으로 말린 겁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오 다 마르진 않았고 조금 진득한 느낌이 있는 게 되게 곶감 느낌이에요. 보시면 곶감처럼 약간 이 찐득거려. 리발 손에 이거 뭐 펀치. 이게 위로 올라갔다 펀치 쳐가지고 내려와. 그래 자이로 스윙인 줄 알았네. 자 이제 이 녀석들을 건조기에 말려주도록 할게요. 내려와 뽀찌야. 오 이거 어디까지 들어왔나. 거의 이거 모짜렐라. 이게 뭐야? 리발 펀치. 이제 이 군소 말린 내끼들을 바로 요 건조기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어제 말리느라 약간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자 이거를 깨끗이 펴줄게요. 되게 록 같은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먹을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펴서 올려줄게요. 아주 란신창이가 됐구나. 아 냄새 바로 아가리 봉쇄. 자 일단 15시간 잡아보고 7시간 후에 다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자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설명서를 봤는데 생선이나 육류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고민이 있어요. 생선이나 육류 군소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리발 시간을 조금 다운시켜볼게요. 8시간으로 마치고 4시간 뒤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군소래끼들아 잘하고 있어. 곰팡이 곰팡팡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잠깐 해루질하러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 한 마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떠있거든요. 이 스티로폼 부력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잡아볼게요. 뭐야 잡았다. 복원 아니고 복섬이라고 하는데 얘가 몸을 부풀리려다가 좀 잡았어요. 자 일단 이 녀석 가져가서 수저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어 친구 만들었다. 근데 이거 군소 포 컨텐츠인데 계속 이거 키워보자가 되네. 리발 물맛땡 끝나 보팡이를 바로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네. 야, 소리치지 마. 투아. 친구 왔다, 송아리끼야. 자, 이 보고도 이제 적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군소포 컨텐츠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바로 군소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시간 동안 만든 군소포의 상태입니다. 오! 오, 쉣! 오, 쉣! 오, 쉣! 더 안 말려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일단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떼로 가자. 누가? 내가. 나라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주 바삭하게 말랐어요. 아주 바삭하게. 와, 생긴 게 괴롭같죠. 약간 벌레 날개 같이 생겼어요. 두 개 있는데요, 작은 거는 생으로 한번 씹어보고요, 큰 거는 구워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쥐포를 만들 때도 쥐포를 말린 다음에 구워 먹잖아요. 생으로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리발.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자, 먹기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약간 비릿한, 약간 매생이 냄새. 뭐라? 무슨 냄새니? 바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오. 자, 일단 삼켰는데, 아우, shit the fuck? 이게 무슨 맛이냐면, 탕에 들어간 조개인데 되게 비린 조개 있죠? 탕에 들어간 조개의 그 비릿한 향을 먹는 느낌이에요. 와, 문제가 이에 낀다. 비릿한 건조 오징어 먹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온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찍어 먹으니까요, 확실히 처음에 먹을만 한데요, 이 마요네즈 맛이 좀 사라질 때쯤 다시 또 그 매생이 향이 올라와요. 받았네. 근데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자, 마지막까지 찍어 먹어볼게요. 근데 이 군소포피보다 마요네즈를 더 많이. 추베르. 마요네즈 찍어 먹으니까 진짜 오징어 맛이에요. 그냥 건조 오징어. 군소가 또 쓸만한 데가 있네. 자, 생으로 먹는 거 나쁘지 않은데. 언제 집고 있었니, 리발? 자, 이거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구워지자. 똑딱똑딱똑. 벌써 다 왔다, 리발. 자, 오늘은 안 쓸 줄 알았는데 필요하구나. 부탁한디? 락을 해당쳐. 파이어! 파이어! 오! 오, 야, 야, 야. 야, 불이 너무 세? 야, 너무 잘 이거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를 구웠습니다. 뜨거. 냄새 맡아볼게요. 그냥 오징어 플러스 군소 냄새. 아, 맛있는 거 같으면서 역겹다. 제가 바로 찍어서 먹어볼게요. 왜 갑자기 두통 오냐, 그 생군소 먹고. 얘는 좀 더 바삭할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맛이야? 아니, 그렇게 평소에 먹은 군소만큼 개 역겹진 않아요. 그럼 먹을만한데요? 방금 삼켰거든요? 처음에 오징어 향 좀 나면서 조금 탄내 같이 나다가 나중에는 군소 향이 확 나요. 다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자, 마지막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만큼 맛있어요. 아니, 이러면 근데 배에서 군수 잡지. 야,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조금 혁명입니다. 혁명, 레볼루션.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요리긴 한데요, 사실 군소를 말려 먹는 거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거 군소 말려 먹은 게 오징어라고 속이고 그냥 군소를 줘도 이거 그냥 다 먹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야,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지금 쫄았었거든요. 오늘 또 이런 거 나오겠지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이런 거 기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군소 맛장에서 이겼습니다. 롯밥 쉐이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포를 먹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군소포를 만들다가 갑자기 두 마리의 생물을 키우게 됐어요. 숭어래끼랑 보거래끼. 숭팡이 복팡이. 여러분, 군소 혹시 주변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요, 말려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야, 이거 이 정도면은 군소 이거 계속 잡아서 말려 먹어도 괜찮겠는데? 추멜.